소도시와 인근의 땅을 산 사람들 그리고 LH 국토부 직원들을 대조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예. 국토부는 민병과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광명 시흥 지역을 조사한 결과 열나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 취재진은 등기부 등본을 확보한 뒤에 광명 시흥과 하남 교산 과천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예, 저 투기 의혹이 발견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7건밖에 발견 못했다는 것은 역시 이제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치권 인사들도 다 조사해보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군요. 네 맞습니다. 경기 발표를 했니? 좀 생뚱 맞습니다. 어땠어요? 사실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국민들 사실한 얘기죠.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언급은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보면 어떻습니까? 다 합쳐서 얘기한 거군요. 네, 맞성은 무관한 조치다. 이런 지적 전문가들한테 제가 물어봤는데요. 흔히 초역세권이라고들 하죠. 입지를 보면 동작구 흑석동, 영등포구 양평동, 종로구 신문로 등 사무실에 몰려있는 업무 지역과 가까운 곳입니다. 흑석 2구역은 4만 5천여 제곱미터, 그러니 신문로 2-12구역은 위치가 광화문역 바로 옆입니다. 선정 지역 중 규모는 가장 작지만 용적률 900%를 적용받아서 242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북 5구역은 4호선 미안 강남과 강북 지역에 골고루 위치해 있습니다. 용산 별로 중복되는 지역 없이 골고루 안배됐습니다. 이렇게 좀 살고 싶어서 이제 더 오를 것 같고 지난해 소다 보니까 재개발을 해주면 좋지요. 깨끗하고 광고 유치비나 좀 막 하다 보니까 재개발을 해주면 좋지요. 깨끗하고 인근에 땅을 산 사람들 조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예. 국토부는 민병과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광명 시흥 지역을 조사한 결과 14개 부동산이라 그러는데 연금인데 연금 안한 건데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제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합병을 해버리니까 막막하죠. 상태도 마치 이 집값 상승의 원인 그 뭐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공시지가를 올리게 돼서 상당히 되게 불쾌한. 3초가 1주택자이거든요. 강남과 비교할 수 없는 집값인 상황에서 세금이 올랐다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 서울 대형 이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세금을 그때는 많이 낼 수도 없고 그 사람 우리가 피해를 봐야 돼. 인간 여기 몇 군데가 팔리먹었대. 몇 년을 내가 난 팔리든 지난 겨울에 팔려. 그 사람이 같이 샀나 봐. 여기 몇 군데가 팔리먹었대. 몇 년을 내가 난 팔리든 지난 겨울에 팔려. 그리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물건이 없어지고 하니까. 그리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물건이 없어지고 하니까. 그리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물건이 없어지고 하니까. 노래를 열심히 해서 직장도 괜찮은 팬들도 월급을 모아서는 사실 할 수가 없으니까. 더 가까운 라인에 알아봐도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빌라를 가야 돼. 소시와 이제 지금 난 올라 집값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요. 비교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 이제 지금 난 집값 올라 집값 많이 올라. 임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사업자 전에 그 100만 원 정도 나왔던 거를 지금 1억 100만 원인 걸 정도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계약갱신고 쓰시려고 하시고. 시민들에게 올해 집값이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집값이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올해 집값이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대한 불안감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통 전세 매물을 계약할 경우 자칫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경기도 고양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60대 지난해 서울 압구정동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29억 9천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이 일대를 정비해 2,400여 가구 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면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97건으로 지난달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커지자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소도시와 인근의 땅을 산 사람들 그리고 LH 국세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보유세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최대 45%까지 늘어납니다. 서울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0여 년 전 은퇴 후 상속받은 주민간 이견으로 2010억을 포함해 서울시내 역세권 인근 노후 지역 16곳을 공공 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는 이 일대를 포함해 서울시내 13곳을 서울 도심 구밀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이 불은 건물 1층에서 시작이 됐는데 상층부로 불이 옮겨붙으면서 상당히 외벽이 녹아내린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의 안일한 행정조치가 안보 공백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파주시가 국가 안보라는 공익보다는 시행사의 이익 극대화에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